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짐승들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냥 살아서 호흡하고 살다가 죽음은 사라져버려서 영혼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데 인간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지는 그 시간까지 내 언행심사에 모든 것에 대하여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바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하라는 일을 아니했으면 그는 죄값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는 그 말씀에 상응하는 대로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을 분명히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삶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나를 경고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래서 나를 방종하도록 놔두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은 장래를 위한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인간은 눈 뜨고 살면서 삶 전체가 다 죄 아래 있다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 하나 죄 지키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이 마귀 역사가 세상의 모든 풍속과 과학 문명을 총동원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 중에 죄의 올무에 매여서 어느 순간에 죄 가운데 빠져도 너무 재밌게 죄를 지키기 때문에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죄 짓는 일은 참으로 재밌는 일이 많아요. 너무 재밌는 일이 많지.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못 오면 문장고 놓고라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너무 재밌는 일이 많지. 어른들도 그래요. 죄 짓는 일은 참으로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을 누가 못 오게 하느냐 막 이런 정도로
회지키를 앞다퉈서 아주 살벌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사자인 본인은 그 죄값으로 자기가 어떤 최후의 영적인 심판을 받느냐라는 데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최후의 날 재미있게 죄진 사람은 재미와 반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의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회개도 왔는지 참 겁이 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 하나님을 아주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한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할 때 그냥 바로 쓰레기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바로 피참마리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상당한 대단한 존재나 되는 양 하나님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앉아 당신과 나와 비깁시다. 당신이 창조자요. 나도 창조자요. 당신이 찬양을 받아요. 나도 찬양 받아요. 당신이 영광 받을 뿐이요. 나도 영광 받고 싶어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지 않지만 이 천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덤빈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그래요. 다시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라는 말은 도전자라는 말이요. 그리고 구태타를 일으키는 자라는 말이요. 그리고 혁명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그런 일을 저질릴 수 있는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러요. 왜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가 봐요. 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처럼 영광받을 천사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것 같이 느껴지나 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지각적 인격적 생각이 가장 그대로 머물러서 창조자 앞에 피조물의 위치, 지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단과 같이 영적인 신세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밤에 추운데 이 밤에 여기 왔어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난 천국 가야 돼. 네. 절대 지옥은 안 돼. 네. 작정하는 사람만 아멘합시다. 그런데 네. 사람들은 각자가 다 항상 당면한 현장의 현실 지금 생각의 옹매에서 항상 끌려다니는 걸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예, 이 세상에 제일 희망 없는 놈이 뭐냐? 이 육체거든요. 정말 희망 없어요. 아무 희망 없습니다. 육체가. 왜? 왜? 꼭 죽으니까요. 그리고 꼭 늙으니까요. 꼭 병드니까요. 이건 뭐 희망 없어요. 아무 희망 없는 육체에 자기 모든 소망과 꿈과 인생을 다 걸고 아주 배팅하는 걸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소망이 있다면 육신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장 복되게 사는 도구가 될 때 그때만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소망을 영혼에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소망 없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진짜. 근데 사람들은 소망 없는 육체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소망을 가지려고 들잖아요. 또 소망 없는 거 돈. 돈 무슨 소망이 있어 그거. 돈이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 소망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10환짜리 100환짜리 화폐개혁 전에 그런 돈이 있죠. 이제 죽음으로 말하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게를 가면 이제 요만한 손가락만 하고 요만한 거 7개 6개가 다 과자 뭐 그냥 뭐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설탕 넣은 것처럼 생긴 거 요런 거 요런 거 줍니다. 그걸 손에 쥐고 우물우물 먹지요. 지금은 돈 10원짜리 가지고 와서 보고 살래. 10원짜리가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만금을 가지고 뭘 사고 억만금을 가지고 뭘 사서 야 좋다. 돈의 위력과 돈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목숨 끝나는 순간에 돈은 내 몫이 아니야. 참 허망하게 거지없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요.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어요. 저 우리 집에도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좀 흐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호화를 연락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며 그렇게 잘 입고 잘 살았던 그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수많은 돈이 이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무슨 가치가 있느냐. 우린 참으로 최고의 가치 예수의 피 회개로 마시는 것. 아멘 합시다. 예수의 피. 참 너무 감사하지. 참으로 감사하죠. 참으로. 그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 있냐니까.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베리도 치마죠. 우리가 베리도 치마. 저고리는 베리도를 안 입어서 아 치마 새까만 베리도 자주색도 별로 없어. 그때는 새까만 베리도 치마 딱 그 양단 저고리 딱 입고 고무신 신고 새색시가 아 시집오는 그날 어쩌면 저렇게 이쁜지 몰라. 치마가 윤기가 베리도 치마가 참으로 이 베리도 손으로 만참만 봐도 부들부들. 근데 몇 년 안 가니까 새우젓장사도 다 입고 다니더라고. 새우젓장사도 별거 아니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야. 근데 마귀 사탄 귀신은 지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타락하여 지옥 가게 됐는데 마귀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회개할 길이 없어. 돌아설 길이 없어. 이게 마귀의 수작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돌아설 기회를 안 주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안 주려고 아,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애처롭게만큼 그냥 무슨 하나라도 더 드리고 지옥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놈의 형태를 바라보면 어쩌다가 저 마귀의 대가리 속에는 그저 저것만 들었냐 도대체. 저것만 들었냐. 미지야 귤 속에는 뭐이 제일 많이 들었어? 응? 귤 속에 뭐이 제일 많이 들었어? 일러줄까? 비타민C. 그래 뭐이 제일 많이 들었어? 비타민C. 보세요. 귤을 까서 이쪽을 먹어도 귤맛, 저쪽을 먹어도 귤맛, 이쪽을 먹어도 귤맛, 이쪽으로도 귤맛이 나. 마늘을 까봐 육쪽 마늘, 이쪽도 마늘맛, 저쪽도 마늘맛, 이쪽도 마늘맛.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봐도 예수 맛이 나야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느 쪽을 건드려도 마귀 맛밖에 안 나. 그저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고 상승비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딱 그놈은 그 거짓말 하고 앉았어요. 근데 요걸 알고 보고 저지할 능력은 인간은 없다. 알고 보고 저지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근데 그놈이 나에게 들어붙어서 끝까지 괴롭힌다. 데리고 기어이 지옥 가야 된다. 지옥 가려고 들고 가려고 한다. 방법이 뭐냐? 저지할 능력을 가지신 예수만이 나에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의 사단 귀신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화와 죽임과 지옥을 저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예수 잡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악착같이 잡는 거야. 아멘. 죽어도 놓으면 안 되거든. 아멘. 절대 놓으면 안 되거든. 아멘. 네, 놓는 순간에 벌써 우린 그에게 붙들려버렸어. 얼마나 비참해. 응? 이게 어떻든 요놈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야. 왜? 죄값은 뭐예요? 사망, 죽이는 데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마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패배자가 돼야 돼. 성공자가 되면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험 드는 사람, 저 이단 적거리도 신천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이 말이야 이 말 저 말에 대답 상처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야. 실패한 사람들. 우리는 절대 마귀가 실패하도 실패자의 말을 듣고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성공자의 말을 듣고 성공해야 된다. 근데 실패자의 말을 들으면 실패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무섭거든요. 진짜 하와야 왜 그러니? 너 선악과 왜 안 먹냐?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였어. 정녕 죽는다고 말했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는 이럴까 저럴까 털만큼도 틈을 주면 안 돼. 근데 너들이 봐라. 우리 여러분들이 봐. 교회 갈 때도 야 오늘 날씨가 춘데 텔레비 틀어놓고 교회 갈까 말까 못 가서 하면서 틈을 주면 안 돼. 그냥 일어나서 오는 거야. 틈을 주면 안 돼. 3일 예배도 직장 끝나고 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뭐 틈을 주면 돼. 이럴까 저럴까 아니야. 이유 없이 틈을 내라고 요구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가. 나는 교회 가야 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때 진짜 맞은가 틀린가 그럴까 말까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된다. 완벽하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긴 건 긴 것이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이럴지 저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말이야 그까짓거 죄 좀 졌다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겠냐. 성경에 어디 죄인 지옥 저 천국 간다고 돼 있어. 성경이 어디에 죄인이 천국 간다고 돼 있어? 한 구절만 내놔봐. 한 반 구절만 내놔봐. 응? 왜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응? 인간이 만든 교리에 현혹되어서 마치 그것이 구세주의 약속인 양 함부로 내뱉고 댕기느냐 그 말이야. 성경이 어디 죄인이 천국 간다고 돼 있어? 응?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질 것은 어떤 환경이나 지금 상황이나 현실이나 닥치는 모든 일들이 야 정말로 이거 낭공불락이구나. 이거 정말로 어떠나 진퇴양난이구나. 뭐 하나님도 뭐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있겠냐. 할 수 없이 죄 짓고 나가겠지. 여러분 이런 두려운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단 하나도 죄를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해결해서 갚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는다면 예수 십자가는 개피냐 뒤집히냐 이 말이야. 응? 그 죽은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신 차릴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냐 못 살았느냐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속에 있는 적든 크든 죄를 들춰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피의 공화표의 죄를 털어버리고 그 피를 마음껏 마시고 피의 생명에 충만할 때 아멘 합시다. 그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거지. 죄 놔두고 구원받는 거 봤어. 보세요. 그 전에 어느 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하는 목사님이 방송을 해요. 제 전화로 상담하고 방송을 해요. 근데 뭐라고 묻느냐? 저는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제가 우리 집에 장손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 때만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안 지내면 가정에 쑥대밭이 되고 불안하고 난리가 나고 제사를 지내면 편안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하고 물어. 상담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권사님 하나님께서 평화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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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가족들 구원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구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지스럽게 그러시지 마시고 가서 제사 음식도 만들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그래도 화목하고 어울려 가면서 가정이 편안하고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 목사 입을 찢었을게요. 잘 들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옳건요고 빠져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야.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인류 71억 인구가 다 화목해도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 지옥 가야 돼. 정신 차려야 돼. 화목이 뭐가 돼? 화목이 뭐요? 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뭐야?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불목이 왔다 이 말이야.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이 회개할 때 그 피로 속죄 안 받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 나 화목이라는 증거로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 안에 지금 화목을 이루었는데, 아니 사람과 화목하고 딱 우상 숭배도 우상의 제물 만들고 그지죠? 그건 마귀와 화목이지 그거는. 그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의 제물 먹지도 마라, 만들지 마라, 오만한 야이 지키지 자리에 앉지도 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때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불목은 누가 막을 거야? 누가 막을 거야? 자, 그 집에 식구 모든 식구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과 원수의 띵 누가 구원을 얻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려는 수작은 버려야 돼. 하나님과 최고의 원수가 뭔지나 우상숭배. 이건 하나님과 최고의 원수야. 자, 봐. 고라가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대들어. 그리고 대적해.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끝없이 시비를 걸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진이 나서 땅을 쫙 벌려서 그냥 삼켜버리고 말아버렸어. 왜? 하나님과 불목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우냐 이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런데 마귀는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절받는 것이 마귀에게 최고의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이하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귀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럼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 섬겨서 귀신 쫓아가면 갈 곳이 어디 있겠어? 지옥밖에 없어. 지옥밖에. 아까 말하잖아, 육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거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야, 죽을 때까지 이겨야 돼. 아, 죽을 때까지만 이기면 되는데 뭘. 다시 죽을 때까지만 이기면 된다. 그때까지만 이기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 많은 세월 동안 핍박과 고통,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나. 여러분은 아직도 어떻게 견디나고 말하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왜냐? 핍박과 고통이 많을수록 야, 이 엄청난 영광의 상을 영혼의 때 어떻게 주시하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확 열려서 오늘 경한 환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혼의 때 영광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념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봐,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야, 내가 천하만국 천하영광을 내 손에 틀쳐줘 줄 테니 네가 이 정도는 가져야 어디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뽐내지 않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영광을 가져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준 것인데 네게 줄 테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해라. 하나님 아들에게도 절 받기를 바라는 놈이 그놈이야. 우리는 절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애비로부터 죄를 갚되 삼사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천대의 복을 주실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삼사대 저주 그거 참 두렵지. 이 땅에서 못 살고 가난하고 살다 끝난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 저주는 바로 마귀와 함께 경배했던 마귀와 함께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히 3,4대가 고통을 당할 때 정초상으로서 책임을 지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겨 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사는 목적이 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희망 없는 소원, 그리고 꿈 같은 소원, 이게 다 어이없는 일이요. 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컸지요. 막, 아, 대단히 컸습니다. 나 혼자 가진 개꿈이요. 세워놓은 꿈이요. 우린 진짜 꿈을 꾸되 성령 안에서 감동과 감화로 영원한 실현한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이오. 이게 실현되지 못할 꿈, 꿈은 모르겠느냐 이 말이오.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절은 한 절에 두 번 오고 한 절까지 한 번씩 오고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대단한 사람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늙으면 그냥 죽어 소용없어. 별거 아니요. 늙으면 죽어.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늙어 죽는 육체에 매달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영원히 살자는 거랑 똑같지. 이건 아니야. 육체는 썩은 동아줄처럼 어느 때가 뚝 떨어져 한 줌의 옥으로 돌아가. 그날 당신의 영혼은 어디 가겠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해야 돼. 확실하고도 분명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소망과 꿈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윤석준 목사도 다른 세상에 다른 곳에 고개를 돌리거나 희망과 꿈을 갖지 않아. 이 세상은 이미 내가 다 살아봐서 알아. 돈도 가져보고 뭐 다 살아봐서 알아. 근데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거 오직 우리가 갖는 영혼이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다시 믿음밖에 없다. 저는 우리 집이 굉장히 불행한 집인 줄 알았어. 왜?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로부터 핍박이 오고 두드려 맞고 그냥 피가 사방가에 터지고 뼈다구가 부러지고
이 엄청난 고통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10년도 아니고 수많은 날을 지나오면서 19석이 쑥대밭이 될 만큼 그 지경에 이르러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이름을 안 만들고 아주 제사장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주 싸움에 19석 꼬라지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불행한가?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 성향에 궤도에 오르니까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이더라니까. 왜? 마귀의 사단 귀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이겼기 때문에, 악을 이겼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엄청난 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핍박과 고통은 행복이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 안 보이면 어떻게 이겼어요? 그거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회 가면서도 얼마나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우리 연희동 때부터 같이 있던 이 성도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고통당할 때는 견딜 수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영광이 있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더 주님이 쓰시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내가 만들어주면 주님이 크게 쓰시고 내가 만들어주면서 영광의 하늘에 충만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우리 부사의 때들도 보면 짓기 싫은 틀이 되게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 정말로 희망 있는 사람은 충만한 고통을 성공의 아버지로 봐야 돼요. 아멘 합시다. 정말 이 고통을 못 이기고 고통을 못 견디는 사람은 이거는 아야 신앙생활 자체도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는 어떻든 마귀 역사가 우리를 끌고 지옥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별하별 무슨 짓을 다 할지 모르니까 어떤 짓을 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아까 저 높은 곳에서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걱정도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할 만한 사정이 됩니까? 예, 복지하려고 해도 말려야 돼요. 왜 이런 소리 오면 또 저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오? 복지를 해야 우리가 돈 타서 쓸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복지 참으로 우리나라 아직 복지할 때가 아니거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만약에 2,500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먹으려면 그냥 무상으로 먹으려면 예 집에서 싸가지고 가면 2,500원이면 먹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먹으려면 그게 얼마짜리냐? 2만원짜리, 15,000원짜리, 3만원짜리 될 수가 있어. 왜냐? 예, 영양사 둬야지, 밥 오는 데 사람 둬야지, 식당 청소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둬야지, 그 위에서 전부 다 또 그 감독 오는 사람 둬야지, 관계 부처 둬야지, 그 사람들 다 월급 줘야지.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하면 2,500원짜리 내가 싸고 가서 먹으면 끝나는데 그걸 세금으로 계산해 다 주려면 3만 원도 넘는다 이 말입니다. 3만 원도 넘어.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할 때가 아니오. 그러니까 아주 왜 이런 말을 하냐. 복지여서 고족? 세상이 고족 어디 있어? 고족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 테레비 고족 보죠. 테레비 고족 봐. 테레비 막 고족 어디 있어요? 보는 대로 시청료 쭉쭉 그리고 광고료 막 보고 광고 따 막 절대 아무것도 지구상에 보고 듣고 일하는데 공짜가 없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물며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까짓껌 야 너 말해 왜 이번 설날 안 내려와? 안 내려가기로 했어요. 왜 안 내려가냐? 왜 안 내려가냐? 바쁜 일이 생겼어요. 바쁜 일이 생겼어요. 무슨 바쁜 일이냐? 저 혼자만 안 하는 바쁜 일이요.
너 혼자 바쁜 일이 무슨 바쁜 일이냐? 아버지께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몰라요. 응. 몰라요. 나중에 저 설 지난 다음에 다녀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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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족끼리 만나서 화목하고 친목하고 좋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한 번도 우애하고 사랑하고 가는 꼴을 못 봐. 밤새다 고소없지다 싸움지랄도 해야 되고 술 먹고 싸움지도 별짓하고 나중에는 장새끼라 간다 별짓. 그게 다 모임은 파괴시키는 마귀사탄 귀신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모나 형제를 만난 일에 누가 방해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집에 앉아서 내 영혼을 사냥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그때는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피해. 이건 뭐 목숨을 걸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우리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인간의 주의가 뭐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지만물을 다 쓰시면서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하라. 우리는 사용할 때마다, 정복할 때마다,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수용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다 주신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것으로 살았습니다. 나도 주님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송충이나 지렁이로 만들어줬더라면 어떨 뻔했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창조자가 인간을 만들고 창조된 인간의 지위라 이 말입니다. 지위를 벗어나면 안 되지. 그래서 성경 66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지위를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위를 지키고 살면 행복한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 바로 거기 마귀사탄 귀신 역사가 온갖 저주 속에 멸망과 파멸로 그런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말잖아. 절대 그놈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게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난 우리 성도들이 자나깨나 걱정이 뭔 줄 알아. 우리 성도들 지옥 갈까봐, 지옥 갈까봐 여기도 내가 이렇게 했었어. 다 읽으려면 끝 없으니까 한 줄, 한 줄만 읽을게. 우리 성도도 영적 생활로 주님 사랑하다가 마귀 사단 귀신 죄를 이기고 천원 천국 가게 없어서. 감상금에 그걸 썼더니 전원이란 말은 하나도 양보 못 얻었다 그 말이야. 전원이란 말 하나도 지옥 보낼 수 없다 그 말이야.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야. 다시 전원 천국 가게 하옵소서. 눈 양보가 없다 그 말이야. 주님 우리 성도는 지옥 가는 일에 양보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예물 받으셨거든 받아 잡수셨으니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그 얘기야. 응? 왜? 천국이 나의 목적이 아니면 그럼 마귀 따라 지옥밖에 더 가서 목적이 분명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환경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럼 시골에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럼 가서 우상 예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집에 가서 우상 예배에 앉아서 제사 지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상황상 형편상 내가 만민들인데 큰아들인데 내가 이런데 상황상 이런 수많은 상황으로 얽매여 놓지만 얽매이지 마라 그 말이야. 얽매이지 마라 그 말이야. 자유하라 이 말이야. 자유하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녁 때 몸으로 찬바람이 싹 들어와요. 이상하다. 으쓱으쓱해요.
주일날 네 번을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진땀이 푹 나면서 바로 몸살 감기가 콧물 막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말던 청년 집회를 다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 저 사람이 몸살 감기가 들렸더냐 하는 식으로 지금도 진땀이 계속 몸에서 나거든. 내가 널 만난 땀이 저런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세운 곳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난 죽도록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물러나서는 결코 안 되고 물러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오.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하나님 뜻도 하나님의 결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유. 이게 누가 감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결박하느냐 그 말이야. 누가 감히 영적생활을 결박하느냐 그 말이야. 감히 누가 얼음 택도 없는 소리. 누가 감히 그러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저도 신앙생활에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보면요, 잘못 온 것이 성경 속에서 거울에 내 잘못이 보이듯 훤히 보일 때는요, 주여, 주여. 어떤 때는 다리 쭉 붙고, 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회개가 있구나. 네. 아멘이요. 아멘. 회개가 있구나. 네. 저는 참으로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네. 왜 못 가냐? 지옥 가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네. 우린 이 땅에서 보세요. 고통에도 견딜 수가 없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 보세요. 저는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막 속이 턱 아픈 거예요. 안 죽고 싶은데 병이 죽여. 이 전투, 안 죽고 싶은 나와 죽이려는 병의 전투, 병의 근력에 의하여, 병의 힘에 의하여, 병의 권세에 의하여, 병의 능력에 의해서 그 고통, 아픔을 못 견디고 숨이 꼴까닥 죽어도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병들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고통,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병든 사람의 고통이 어떻다고 말하지 마. 아무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말해도 소용도 없어.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가 다 죽을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바로 병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과거에 저렇게 죽을 뻔했어. 막 그 고통과 아주 온몸이 저려오도록 아픔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 정신으로 기도할 때 질병도 나가고 그런 역사를 그런 거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아파서도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우리는 고통당해도 안 되고 죄져도 안 되고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 이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놈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떠났어. 그 죄값으로 그 여죄가 바로 흑암의 향한 결박에 가둬서 아주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데 마귀에게는 예수님이 한 번도 회개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돌이켜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예, 마귀 말 듣고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는 어찌게 관대하시고 관용하시고 사랑이 크신지 회개만 하면 그걸로 기억도 않는데 죄를 기억도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가지고 회개할 줄만 알면 그 사람 지옥 갈 염려 없어.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줄 알면 지옥 갈 염려 없다. 지구상의 최고의 지식이야. 최고의 지식이야. 이 지식이야. 다른 지식으로는 천국 못 가. 오직 이 지식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통과 그리고 가난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에 결박당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결박당해서 지옥에 끌려가서 내가 지옥 고통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이 천국이야. 지금이 천국.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고 이기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피를 생각하고 이기고 날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굳게 내 신령한 영혼의 때 영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늙으면 죽는데? 늙으면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네, 저 연세가 드신 어른들 보고 할아버지 너무 오래 사시지 말고 앞으로 30년만 더 살아요, 더 사세요. 아이가 아이고 늙으니까 오래 사서 뭐래 빨리 가야지. 이게 30년 살고 싶은 얘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년에 돌아가시.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을까요? 하늘에 확실한 소망이 없거든요. 무늙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어서 주일날 드릴 때 헌금, 3일 예배 드릴 때 헌금, 지금 수영 예배 때 드릴 때 헌금, 금요일 차례 드릴 때 헌금, 감사 예배 드릴 때 헌금, 주일 주종 헌금 드릴 때 헌금, 각자가 전부가 다 꾀알같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받으실 것이고 받으셨으면 응답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신관계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도 오고 헌금도 오고 예배도 오고 찬양도 오고 충성도 오고 그런다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육체를 정욕으로 더럽히지 말자.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깔끔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 드림 받고 일찍 목숨 끝나면 흙어도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하는 거야. 그 소망과 꿈이 없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내 나이에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천국 소망이 없다면 내 나이에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나에게 돈 천억, 1조억을 준다고 소망이 있겠어? 아무 소망 없어요. 저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40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요. 40대. 우리 30대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요. 왜 그랬느냐?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제가 굉장히 체력이 좋아서요. 어지간히 뛰고 달려서는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호루라기를 불고 2km 두보를 갔다 오는데 인도에서 다녀올 사람은 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2km는 그만두고 1km도 못 가는데 이러는 거야. 30대 넘어서. 에이, 소망 없네. 소망 없어. 갔다 호루라기 집어던지고 자빠져서 내가. 갔다 와서 자빠져서 들어놨어. 야, 내가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할 때 완전무장 뿌리고 20km를 달려도 하나 지친 줄을 몰랐는데 이 30이 넘으니까 이거 매국구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도 거기서 전 예비군 훈련장에서 두 팔 벌리고 들어놔서 야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충격을 한번 받았어. 그리고 나의 40대가 딱 들어서니까
큰일 났구나. 이제 패기 없는 시대, 갱년기 시대가 왔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면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이 바짝 나타나요. 제가 그래도 그 정신을 지금도 가지고 목회 철극을 다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위해서 멋있게 한번 드리고 가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막을 사단 귀신 역사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 방해를 전부 이기고 주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농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보니까 농구 선수들보다 막 볼을 잡고 막 아, 큰 놈의 키가 뱀처럼 막 몸이 휘어져가지고 물때도 팍 집어넣잖아요. 이게 마귀 사단 귀신 역사 같은 막 어떻든 중성 못하게 방해해도 골때도 집어넣고 전도 못하게 방해 농구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이 꼭 농구하는 것 같구나. 예, 정말로 우리는요 하루하루 한날 한날 한 언어 한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바 내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 그리고 50대가 딱 들었으니까요 희망 없구나. 이 남은 시간 정신 바짝 차려서 낭비하지 말자. 정신 바짝 차려서 낭비하지 말자. 지금도 보세요. 내 나이에 왜 선교관을 또 집니까? 내 나이에 지금 3,000평 선교관 또 집, 왜 또 집니까? 왜 짓느냐? 나는 숨 지는 그 시간까지 일하다 가리라. 일하다 가리라. 아, 늙었다고 일도 늙었나? 일도 늙었어? 그러니까 계속.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나보고 늙었다고 아무도 안 해. 나만 혼자 늙었다고지. 우리 교인들 나보고 늙었다고 안 치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가봐. 내 나이 먹은 목사님들 있는데 가봐. 교회가 전부 목사님하고 같이 늙어가지고 전부 다 교회가 이러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10대 같잖아. 10대. 막 쫓아오기 힘들잖아.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생명 충만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개척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숨 쉴 때 우리 성도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내 팔 좀 내게다 얹어놔라. 얹어놓은 다음에 축복하다 죽고 싶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숨질 때까지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일하는 일꾼임을 알아야 된다. 다시 육체는 숨질 때까지 신령한 일에 사용되는 일꾼이다. 아멘 합시다. 그런 거요. 그러게 이게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숨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될 때 영혼의 때 그만한 영광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는 농부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시지 육신의 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충성하고 이기고 죄짓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영광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 육신이 이게 육신 때문에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못 가겠네. 야 인마 뭐에 힘드냐고 물어봐. 뭐에 힘드냐? 오늘 하루 종일 일했잖아. 아, 일해서 힘든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럼 일해서 힘들다고 교회까지 못 가냐? 일은 힘들어서 못 오지만 교회는 힘들어서 가야 인마.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청년들만 따라서 일은 힘들어서 못 갔어도 예수는 힘들어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자시고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육신의 오기 부리는 걸 받아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받아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이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때문에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죽으면 얼마나 생으로 승리가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은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으니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가장 멋지게 값지게 죽고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값지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알면 그 코스를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이 신령한 코스를 선택해서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뭐냐? 마귀 사단 귀신은 계속 정욕대로 살아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네 환경대로 살아라. 육신이 정말로 네게 뭘 원하든지 그대로 살아라. 그러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너 아니야. 아니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그 말이야. 육의 사람은 육의 말을 들을 것이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들을 것이니 여러분 전부가 다 영의 사람 되어서 영의 말을 듣고 육신이 숨 떨어져 한짐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육신이 당한 핍박과 모든 수구를 통째로 영혼이 다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알고 해요? 알고 해요? 이 세상은 소망 없는 멀고 험한 이 세상 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총총 세상 벌쩍 들고 주님 육신의 요구를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이 정욕의 요구를 언제나 우리는 선히 보고 이 원수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설날에 집에 가고 싶다 가야 한다 가서 가족과 함께 만나야 된다 근데 우상 숭배다 우상의 재물을 만들고 먹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대에 받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영혼이 가장 소원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소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값진 불했던 서울을 보따리 풀어놓고 천국 가서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주여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요구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전세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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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에 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죄가 저주가 되고 저주가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가 돼서 이 땅에서도 고통 영원한 지옥에서도 고통 여기까지 망하는 죄가 되지 않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에 달려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 고통에서 살려주신 그 글쓴 은혜와 사랑 주님 내가 잠시 육신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저주로 몰아가는 원수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자 마귀 역사 한여름에 더 지옥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며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몸부림치며 그 마귀 귀신 역사에게 내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시 귀의 정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멸망한 자 실패자 그 실패자에게 내가 속해서 말하여 두렵사오니 주님 성공자 예수의 말을 들은 지언정 실패자 마귀에게 속아 주님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원수 아담과 하와마저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풀어놓고 마귀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떴다 인간의 육신의 영혼을 떴다 육신의 정욕을 떴다 육신의 생각을 떴다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내 소망도 주 못상에 많은 이 원수마귀 귀신 역사에게 내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는 주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라고 내가 그에게 전망하려고 부르시면서 나에게 전한 것만 하면 전하여 너에게 줄 것이라 끊임없이 육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하니 세상의 것 마귀 것으로 잘못 잘 살라고 청용하는 원수마귀 귀신 역사에게 당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축복하옵소서. 주님 소망 두고 살았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망 있는 내 영혼의 때 그 죄의 간지를 인정하면서 청년들이여 우리 장년들이여 학생들이여 생각을 두지 말고 오직 영혼의 때 소망 두라고 말씀하셨어.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자 청년은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청년은 전복할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이 실패해야 되지 않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주님 이 땅에서 마귀 역사 귀신 역사에 노래나다 내 영혼을 빗잡아 주오로 지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늦게라는 상태까지 어린 심사받은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만으로 다가갈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상급받을 지어져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주님의 심사를 존재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순간을 비웠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위 사단 귀신 실패자 마귀 역사는 또 수많은 인류를 죄짓기에서 하나님의 그 귀신의 화산에서 분리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그제 사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머무름치는 원수 마귀 귀신 역사 죄짓기하고 저주하고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수만 가지 이유 조건하게 돼서 이 역사는 이 원수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지할 힘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저지하고 주님 그들을 대항할 예수만 꼭 붙들고 주님 육신이 있는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있는 동안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값은 사망 그 사망의 참혹한 지옥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끝까지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마귀 역사 끊임없이 세상 명절을 주님 빛내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받고 경배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떡에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계기 앞에 내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피 흘리도록 내가 싸우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세상과 가족과 친지와 원수될지라도 하나님과 절대 원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뜻과 생각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또한 그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신뢰가 복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면전에 주님 내가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한 뜻을 좇아 주님 이번 성에 참석해서 삼대대 저주가 아닌 신령한 천대의 축복을 자자손손 나눠줄 수 있는 믿음에 조상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지옥에서 멸하지 않으님의 두려운 말씀에 주님 내가 두려운 떨림으로 나의 신앙생활 오직 주님을 끌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그 어떤 것도 주님 내 인생 사는 동안 나를 아버지 저에게 가치냐 속이는 원수 귀신 역사에게 절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잠시 잠깐 이 육신의 때 날마다 이 육신의 처욕,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모든 생각과 환경, 이 오기의 악한 원수마귀 귀신 역사 주님 절대 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악한 원수의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짝 걷어놓는 인생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속아서 자목한 영혼의 대빈자만 시세로 전락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내오는 내 소망 두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 내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상관을 갚아주실 것이기에 절대 그런 일에 도와주시고 원수에게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건방진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내 영혼이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며 성령의 요구대로 살며 주님의 피 요구대로 살아서 죄를 내놓고 불가능을 내놓고 예수 잡어 마귀사단 귀신 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로 죄를 파멸시키고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이기고 회개해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기고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되어 내 영혼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시골로 우상 숭배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만드는 것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저들의 생각을 유도하고 저들의 생각을 미혹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그리고 저들을 괴롭히는 육체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질병아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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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간 놈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해꾼 마귀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부 천국 가요. 지옥 갈 일은 하면 안 돼요. 천국 가요.